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요즘에 제가 실방을 안 하죠. 예. 녹화 방송을 잠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한란의 유기견 보호소 있잖아요. 대구의 한란의 유기견 보호소에 우리가 그 보안금 모금해가지고 연탄 사주기로 했잖아요. 연탄하고 사료를 사주려고 했는데 연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 날라면 너무 추워가지고요. 여기가 응달입니다. 산자락 밑에 있는데다가 산자락이 있으면 여기 도로면 도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는 하천이 흘러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시원한 편인데 겨울에 되게 춥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어와야 다신데 햇빛이 잘못 들어오고요. 그래서 연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BTS? 방탄소년단? BTS? 맞나? 하여튼 그 방탄소년단도 한란의 유기견 보호소에 그 연탄하고 사료를 후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하고 사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고요. 한번 기회 될때 그것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거 보고 좀 하려고 제가 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예. 아이고. 오랜만에 저희 뒤에 호랑이를 바꿨죠. 예. 촬영하는 줄 알고 우리 폴리시도 난방에 뛰어 올라가지고 지금 한 60cm? 50cm 의자 위에 제가 양반을 깨고 있어가지고 60cm 없는데 탁 뛰어 올랐어요. 그냥 이놈도 나오고 싶은지 내 앞에 앉아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폴리시. 아이고, 여기 나오죠. 예. 폴리시. 이렇게 폴리시는 아디다스를 이렇게 목에 딱 두르고 있습니다. 빨간 마오라가 아니고 검은 아디다스입니다. 이거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연탄, 단가가 700원이고요. 1428장. 맞나? 1428장이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100만 원. 보이시죠? 00000100. 예. 100만 원치 연탄을 샀습니다. 예. 1428장을 단가 700원씩 계산하니까 이렇게 100만 원치예요. 이렇게 샀고요. 잠시만요. 야야야. 네, 이렇게 연탄을 채웠습니다. 예. 이렇게 연탄을 채웠고요. 여러분도 그 시골에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에도 6월달, 7월달까지 그 불을 뗍니다. 불을 떼고요. 그 8월달에도 막 더워도 습기차고 장마철 되면 또 불을 떼요. 예. 아니면 에어컨을 또 켜야 돼요. 에어컨 안 켜면 덥고 습하고. 또, 불안 떼면 추워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거든, 아침에. 그때 또, 불을 떼줘야 됩니다. 예. 시골에 살아보면 되게, 봄, 가을이 짧아요. 여름 아니면 그냥 겨울이에요, 그냥. 예,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예. 이렇게 차에 한 차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좀 따뜻한 2월달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수증처리 1428장. 우리 멍멍이 삼촌 TV, 독TV. 멍멍이 삼촌 독TV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돈으로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요 대부분이 그 조언이 누나가 후원해 주신 게 되게 많아요. 다른 분들도 뭐 5만 원, 만 원, 1000원에서부터 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되게 많은 부분을 그 조언이 누나가 해주셨어요. 예. 이날도 30만 원 더 보내신다고 하는데 한 명이 다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다음번에 그또 후원할 때 그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지하수를 놔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이사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언제 그 비켜달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하수보다는 당장 급한 올 겨울을 나는 게더 중요해서 이렇게 연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얼굴 다시 나왔네요. 예. 요거 오늘 보고해 드리려고 제가 실적 보고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예.
그 영수증 처리가 빨리 안 돼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예. 갔다 그 출금한 거 입금한 거 전에 한번 올렸잖아요. 이렇게 구매한 내용은 못 올렸는데 오늘 이제 올렸습니다. 예. 빨리 안 와가지고 영수증이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 쓰고 나서 주문하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사료 반, 연탄 반 살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사료가 좀더 들어와가지고 연탄이 더 급해서 연탄은 또 사실 많이 떼려면 한정없이 많이 뗄 수가 있거든요. 아껴 떼려면 좀 아껴 뗄 수가 있고. 근데 사료가 좀 들어와서 또 연탄을 좀더 넉넉하게 뗄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자들이 보세요. 3,000원만 하면은 요런 거 2리터짜리 6개 들은 거 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들고 오니까 우선 더 급한 물교를 놔야 되니까 그 연탄을 사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도움 주셔서 이렇게 뭐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한 달이라도 좀 따뜻한 겨울을 유기견들이 300마리가 있거든요.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합쳐서 좀더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올 겨울이 좀 따뜻해서 그나마 연탄이 좀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남의 보호소에 지금 그 유기견들이 있는데 숫자를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메라니안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들어올 때 상처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미용도 깨끗이 해놓고 사람하고 살아봤는지 방에서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방에서 살듯 지금 살고 있고 보소에서 또 미용도 해놔가지고 바로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 공짜는 아닙니다. 예, 공짜는 아니고 입양비는 있습니다. 예, 책임비가 있고 그다음 칩 박는 삽입비가 있는데 그 칩은 나중에 5만 원 삽입비 돌려주는 걸로 알아요. 받고 나면. 15만 원 가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 그114 도구로 114 DOG 114 도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사진도 보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아니면 우리 소장님하고 보호소 소장님하고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들어가면요 한나네 보호소라고 치시면 그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같은 한나네 보호소인데 개인들이 운영하는 게 있고 조금 이렇게 개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전달이 좀 늦은 데도 있고 이래요. 뭐 이렇게 아플 때만 이렇게 돈을 이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바로 주지 않고 이렇게 아플 때만 영수증 오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바로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한나네 보호소 그 통장이 있거든요. 따로. 그게 다 노출시켜 드리니까 오픈시켜 드리니까 그거는 제 돈이 아니니까요. 통장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한나네 보호소 지하수 개발비라고 부기명이 달려 있는데 요거는 뭐 통장을 들고 직접 가지 않으면 못 찾아요. 카드로도 못 찾고 그냥 온라인 송금도 안 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찍어야 돼요. 은행 직원한테 일일이 다 기계에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대로 오픈해 드리니까 뭐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 직접 소장님한테 연락하셔도 됩니다. 근데 소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접 전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놈이 자꾸 장난을 치네요. 예, 여기까지 실적 보고를 드리고 또 제가 실방은 당분간은 안할것 같아요. 예, 실방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해야 되겠죠. 예.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답변을 카톡으로도 해주고 있는데 전화로도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카톡으로 답변 드리고 전화로 답변 드리기에도 사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 많은 고객님들께서 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직도 답변 못 해주고 카톡에 지금 막 이렇게 쌓여가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방을 켜서 그때그때 조금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렇게 힘좀 받게요. 제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잖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또더 고급 팁을 나눠드릴 수 있게 또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지금은 제가 편집도 제가 다 하고 전부 다 제가 하잖아요. 좀 부족한 게 많죠. 아직까지는 더 배워야 되고요. 근데 배울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좀제 영상은 이 영상들이 다 그겁니다. 이렇게 재사용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유튜브에 그대로 다운을 받아서 올려도 되고요. 잘라서 올려도 되고요. 뭐 편집을 해서 올려도 되고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공유라든지 아니면 자기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탄도 뭐 100만 원 아니라
200만 원, 1000만 원도 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유기견이라든지, 뭐, 유기견 구조라든지, 또 인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교육 있잖아요. 봉사활동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봉사활동을 지금, 봉사활동자를 교육하는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봉사활동자를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교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반려인들, 애견인들, 또 이렇게 막 산책 문제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정해진 강의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강좌가 아닌 오프라인 강좌로 만나면 제가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하면 좀 딱딱한데요. 서서 제가 강의하면 참 재밌거든요. 그렇게 또 팁을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동물 매개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막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다시 하려면 구독자님들께서 좀 늘어나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테레비에 나오는 유명 훈련사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비싼 돈에 비해서 뭐 아무런 배울 게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뭐 당연한 겁니다 사실 당연한 거고요.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예. 제하고 만나보시면 정말 재밌게 정말 유용한 팁들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지금 애견 공원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자유한국당 머저리 병신 멍충이들께서 이 강영욱이를 아무런 뭐 그 활동이 없는 애견 복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 활동도 안 한 이런 애들을 그 정치시키려고 해갖고 차였잖아요. 정치 안 한다고. 이 머저리 병신 같은 놈들이에요. 자유한국당 애들 보면. 아니 조금만 조회해보면 알잖아요. 전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거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뭐 이것도 방송이니까 말을 못하겠네요. 예. 정책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해본 애를 갖다가 아무런 뭐 정책이 없고 그냥 방송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동물보호단체 외주제작인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를 갖다가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그게 뭐 중요하지 않은 애인데 텔레비 나올 수 있으면 촬영만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애인데 참 답답합니다. 예. 정치인들이란 놈들이 참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들이 도둑놈들이 많아요. 뭐 또 어떤 당에 어떤 여자 대선 후보에 나와가지고 동물 의료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가 자체를 잘못 알고 있더만요. 마진율이 200%, 100%, 200% 마진을 보고 있는데 2천원, 3천원밖에 안 나와서 국민 세금을 걷어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 나오고 있지 않나. 뭐 외계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외계인인 줄 알았어, 외계인. 그 현실을 전혀 모르고, 그 보좌관이 잘못된 건지, 누가 잘못된 정보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가 엉망입니다. 정치인들 믿고 있다가는 우리 주머니 다 틀리고, 전부 나쁜 사람 범죄자로 몰리고 주머니만 다 틀립니다. 이런 복지 정책도 여기에 대해 잘 알고 고민해보고,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복지위원회 전문가가 없어요. 동물보호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부 다 유기견 쇼에 유기견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자산이니까 걔들이 줄이지 않는 거죠. 그래야 들고 있어야 돈이 되니까요. 또 그렇게 우리는 또 언론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언론에 속아서 우리 온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많은 동물 영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영웅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안 된 애들 있습니다. 왜? 후원금 모금을 안 한 애들이죠. 근데 우리는 걔들이, 일반 시청자들은 걔들이 뭔지 몰라요. 선동된지를 모릅니다. 선동을 당하고 있으면서 언론에 앞잡이들한테 누가 나팔수고 누가 선동가인지를 몰라요. 국민이 깨야 되는데 국민들이 참 답답합니다. 예. 뭐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좀 내 세금이 아깝다. 그리고 애견인 비애견인 갈등을 좀 줄이고 싶다.
애견 복지, 뭐, 실체도 없는 동물권 가지고 자꾸만,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돈만 예산만 팍팍 쓰지 말고 실체가 있는 동물 복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물도 좀 편하고 애견인도 편하고 비애견인들하고 마찰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아유, 내 세금 엉뚱한 데 쓰이는 도둑놈 다 주는 거 싫다. 올바른 데 써야지. 이런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 유튜브 하시는 유튜버들은 저하고 합방도 좋고요. 또제 영상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올리셔도 됩니다. 또 편집해서 올리셔도 되고요. 그렇게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개판이 바뀌면 정치도 바뀌고요. 개판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개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개판이 정치판이고요. 그 정치인들이 도둑질한 정치인은 개판에서도 도둑질 합니다. 거짓말한 정치인들 개판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거짓말 하고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쇼질하는 거는 개판에 와서도 쇼질 합니다. 다 똑같아요. 개판이 바로 서면요.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국민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뭐 저한테 정치라는 사람들 많은데요. 저 정치 안 합니다. 예. 복지 유연시켜 주세요. 복지 유연 시켜주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예. 적은 예산으로 확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애견 선진국으로 바로 갑니다. 예. 뭐 동물권 주장하면서 벌금만 확 늘리고 형량만 확 늘린다고 복지 떼는 거 아니에요. 동물 복지라는 건 실체가 있어야죠. 예.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돈마저도 도둑질하고 갈라먹게 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